안녕하세요, 덕인입니다. 이번에 본가 꼬막 짬뽕 전문점이라고 포항에 엄청 유명한 곳이거든요. 여기는 점심때나 뭐 이런 데줄 서서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가 꼬막 짬뽕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11시부터 9시, 마지막 주문 8시. 마지막 주문이 8시라가지고. 꼬막은, 아이고. 꼬막은 또, 우리가 8시까지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주문 8시까지밖에 안 해서 전화로 미리 전화했습니다. 이제 세팅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미리 다 세팅했어. 야, 대구에서는 꼬막 짬뽕을 잘 먹기 힘든데. 꼬막 진짜 많네요. 그 다음에 여기 탕수육 꼬바로우입니다. 꼬바로우. 먹어볼까? 이거 맛집이다. 꼬바로우 나왔다. 일단 가격표를 넣었습니다. 15,000원, 짜장면 7,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맛있죠? 맛있네. 여기 점심때 막 줄 서서 먹는다고? 꼬막, 이게, 짬뽕이, 대구에는, 없었는 것 같은데? 응? 아, 이거, 아니, 이거야? 대구에는 없었는 것 같아. 들어오는 게 1위야. 응, 이게 1위네. 꼬막 진짜 맛있네. 산지 직송이라는 거, 여기가. 먹으면서 드러내야 돼. 다 드러내려면 엄청 어려워요. 꼬바로도 맛있네. 맛있어. 이거 드러내는 건, 이게 1위래. 깔끔하게 다 덜어놓고. 국물이 진짜 언제 먹어봐야지. 국물이? 응. 국물 되게 원하겠네. 이거는 잘 흔한 맛이 아니야. 엄청 깊은 맛이야.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네. 또 여기 또 본점입니다. 본점. 꼬막 가기 어렵거든. 안되면은 관리도 안되고 회전이 잘되는거지. 아, 이거 쌓이니까 이거 꺼내다가 끝날 수도 있다. 계속 꺼내야 된다. 꼬막을 계속 꺼내야 되네. 많네, 많아. 꺼내다가 끝날까. 너무 꺼내다가 바로 가야 되는거 아니야? 영상이 한 줄을 꺼야 돼. 꺼내는 영상밖에. 와, 이거 뭐 안에 계속 있는데? 꼬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다. 꼬막이 몸에 좋잖아. 영상이 꼬막 가는 영상이었다. 꼬막 영상, 꼬막 가는 영상이 돼버렸다. 깠거든요. 아, 거의 깠다. 거의 다 깠다. 야, 버섯도 있고. 다 깠습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아, 밑에 뭐 꼬막이 갈려 있네. 이거 천천히 먹어야겠다. 급한 사람은 이빨까지거나 큰일 나겠네. 네? 이거 꼬막 이빨 개수도 있잖아. 급한 사람들은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거. 응?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항상 꼬막 이런 거. 일단 뭐. 먹다가 확 이빨 깨면은. 아,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먹는다. 이제 먹어보자. 아직도 까고 있다. 맛있어. 맛있대.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우리 전화로 미리 시켜놔서 그런지 몰라도. 응? 우리가 전화로 미리 시켰었는지 몰라도 조금 불었다. 오늘 면이 땡땡하네. 엄청 달콤한 그런 건 아닌데 뭔가 매우면서 진하네. 아, 맛있다. 깔끔하고. 약간 육개장 맛도 나잖아. 약간 게장 맛도 나네. 약한 육개장. 다 먹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또 밥을 또 먹을 수 있습니다. 밥을 이거 쭉 가시면은 밥이 있습니다. 밥. 야. 아, 밥으로 이렇게 말아 먹으면 돼. 야이카면은 11,000원이면 괜찮다. 이 정도면은. 아, 이카면 밥 괜찮지 않습니까? 11,000원이면. 여기 셀프밥입니다. 여기 밥 먹으면은 가성비가 좋다. 밥하고 면만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면은 엄청 맛이 많은데 꼬막이 더 막았기 때문에 그래. 꼬막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조건 밥만 먹어야겠다. 꼬막 이렇게 많습니다. 아, 우리 엄청 빨리 먹어. 먹어도 이만큼 있습니다. 와, 먹었습니다. 와, 꼬막 양발아. 와, 대박. 매실 주스도 있다. 매실 있다. 매실. 매실이랑 커피 타 먹을 수 있네. 이게 소화 속균이 잘 되거든.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맛있더라. 이거 뭐 혼자 먹고 하나? 야, 매실도 있네.
잠시 가봐봐. 야, 50 매실차도 줍니다.